저렴 경례. 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자, 차렷 정면 국기에 대한 경례. 네, 바로. 네. 선생님에 대한 경례. 네. 자, 이제 칼을 내려놓습니다. 자, 스트레칭 체조를 하겠습니다. 깍지 끼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체조하겠습니다. 다리 운동,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벌려서 눌러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몸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클레 손 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팔을 잡겠습니다. 자 팔 잡았어요. 자 이 옆으로 오세요. 자 우리 학생이 우리 김진경 학생이 네, 볼 잘 보이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렷. 자 뽑아 칼을 할 거예요. 뽑아 칼. 자 팔 뽑는 거예요. 뽑아 칼 하나 오래 차고 구분 동작으로 해볼게요. 둘, 팔을 잡고, 셋, 오른발 나가서 준다. 자, 처음에 배운 거 밀어먹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어먹기.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좌로! 좌로! 우로! 우로! 45도 앞으로! 45도 앞으로! 45도 뒤로! 뒤로. 그렇죠. 자, 머리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치기를. 삼동작, 머리, 손목, 허리, 좌우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서 하나! 나가면서 머리! 머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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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둘! 하나! 하나! 머리! 머리! 셋! 하나! 머리! 머리! 넷! 하나! 머리! 머리! 다섯! 네, 손목입니다.
손모 셋 하나 손모 네 하나 손모 다섯 자, 허리에요 하나 허리 하나 하나 허리 둘 하나 허리 셋 하나 허리 넷 하나 허리 다섯 자, 이제 좌우형이에요 들어서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자 시작할 자 3동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동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격자를 하기 위해서는 2동작으로 격자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손목, 허리, 좌우면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 자, 이 동작. 머리, 손목, 허리, 좌우면. 자, 머리를 쳐!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손목! 하나. 손목! 둘, 손목, 셋, 손목, 넷, 손목, 다섯, 허리, 하나, 허리, 둘, 허리, 셋, 허리, 넷, 허리, 다섯,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역할. 자, 이번에는 1동작이에요. 1동작. 1동작 전후 머리치기. 머리 10회, 손목, 허리, 좌우면은 5회씩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 자, 중간. 자, 머리를 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빠른 동작이에요 빠른 동작 빠른 동작 머리치기를 한번 20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칠 때 왼손이 이마 위에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주먹 하나 자 우리 학생 하나 한번 보세요 되실 테니까 자 중간 자 옆으로 한번 볼게요 옆으로 왜 보이죠? 자 여기서 머리 20개만 쳐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쳐! 그렇죠. 자, 쇼팔. 쇼팔. 자, 이 빠른 머리를 각 부위, 지금 머리 쳤지만은 손목, 허리, 좌우면도 10번씩 한번 쳐볼게요. 자, 이쪽으로 좀 볼게요, 우리 학생. 자, 자, 준다. 자, 이쪽 보고 옆에서 볼 수 있게 좀 앞으로 나올게요. 예. 여기 메인, 어우, 메인 좋아요. 딱 좋아요. 자, 이 손목은 배꼽 높이까지입니다. 왼손이 올라가서. 자, 10번 손목을 쳐! 쉬어 칼. 자, 이번에는 허리치기를 할 거예요. 허리치기 10번. 자, 허리 10번. 자, 허리를 쳐! 그렇죠. 허리.
쑥 들어가면서 쑥 들어갔다 그러면은 목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의 칼은 내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살짝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살짝 벗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몸으로 일부 들어가면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자, 중단된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부 들어와 보세요.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상대는 내 목을 겨누겠지만 나는 여기서 약간 어떻게 벗어나 버린 거죠. 벗어난 상태에서 머리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머리 한번 쳐볼게요. 해서 자, 머리 일부 들어와서 머리 치는 거예요. 쑥 머리 치는 거예요. 해서 선역합니다. 선역가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조금 더 선역가 선역. 이렇게 머리를 딱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칼 맞추고 칼 맞춰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 쑥 들어와서 머리 칼 맞추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머리가 좀 되면은 이제 연격이라고 그래서 연속 공격을 하는 게 있어요. 연속 공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구보에서 5m 40인데 구보에서 내가 3보 나와서 칼을 뽑았을 때 첫 번째가 이 상태 겹치는 상태. 2번이 뭐냐면은 사적과선형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칼을 겹쳤을 때 이 상태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연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가 그러면 후배가 중단된 상태에서 여기서 기압을 넣으면서 기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선역까지 야 기압을 크게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머리 칠 때 어떻게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으로 쏙 들어서 빵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고 쭉 팔을 뻗으면은 이게 몸바둥이 되는 거예요. 몸바둥이 이렇게 지금 호구를 안 썼는데 호구를 쓰면은 몸바둥이 돼. 그럼 몸바둥이 됐다 그러면은 좌우면은 네 번을 쳐요. 앞으로 가면서 네 번을 치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 이쪽 하면 자 머리를 친다 그러면은 머리 쳤어요. 머리라는 거는 선역에서 중력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쳤을 때 이 머리가 되는 이렇게 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짧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좌우면을 치면은 여기 이렇게 좌우면을 치기 때문에 들어서 머리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발로 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머리 뒤로 가요. 또 뒤로 가보세요. 자 머리 다음에 머리 이 머리가 이 뭐냐면은 상대가 쳤어. 그럼 막아보세요.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번, 뒤로는 다섯 번. 그래서 앞으로 네 번 쳤잖아요. 그러면 뒤로 이제 연격이에요. 자, 칠게요. 여기서 자 머리 들어와야지. 내가 하는 거 머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이렇게 있거나 내려가면 안 돼요. 아홉 번을 친 상태. 총 아홉 번 또는 열 번 치면은 11번 쳐야 돼. 항상 홀수로 끝나는 홀수로 해서 치고 나서 그대로 하나 목에 걸겠어. 둘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기압을 넣고 들어가서 머리 치고 앞으로 네 번 뒤로 다섯 번 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온 상태 다시 상대를 머리를 치고 돌아서 선역과선역 머리 여기까지가 이제 한 사이클인 거예요. 한 사이클. 그러니까 연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속 공격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연격은 가장 스탠다드한 모형으로 요게 한 호흡으로 할 때 훈련이 되겠다 라고 해서 연습을 하거나 심사를 볼 때 이 연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는 이 연습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뭐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가를 할 때 대학원부에서는
연격을 한 50% 정도 점수를 매기더라.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대련을 보거든요. 네, 대련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대련은 아무리 잘해도 뭐 미리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한번 볼게요. 연격. 그러니까 오늘은 머리치기에 이어 연격을 하는 거죠. 자, 뒤로 가보세요. 자, 준다. 자, 지금 호구를 안 썼지만 호구를 썼다. 또 썼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맞아줄 수도 있죠. 자, 중단 상태에서 천천히. 자, 연격! 뒤로 가서 머리치고. 중단해서 이 상태 여기서 꼬작칼을 하고 뒤로 오고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서 인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국제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국제식은 인사를 하고 칼을 차고 국제식은 삼보 나와서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중거 자세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연습을 하고 꼬작칼 할 때 마찬가지로 꼬작칼 할 때 이 상태에서 앉아서 꼬작칼을 하고 일어나서 뒤로 오보를 가서 내리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국내식과 국제식이 있다더라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3동작, 2동작, 1동작, 빠른 동작, 제자리 치기, 그 다음에 머리 치기, 연격, 연속 공격.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오늘 했어요. 예,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기검체체가 맞아서, 몸하고 칼하고 기압이 맞아가지고 해야지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호흡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발에 맞춰줘야 돼. 발에. 안 그러면 뛰는 동작이 되면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공간에서 한번 해볼까요? 공간에서. 자, 거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다. 자, 이쪽에서. 자, 보이죠? 자, 공간에서. 자, 연결. 아! 올라서 머리 치고. 머리! 그렇죠. 머리! 머리! 잠자리야 잠자리. 이 잠자리가 뭐냐면은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잠자리가 뒤로 가는 거 보셨어요? 잠자리는 전진이란 말이에요. 전진. 그래서 아 나는 구복도 잠자리로 했지만은 전진을 하겠다. 뒤로 임전 못해 싸움에 임하면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몸으로 틈을 보고 공격을 하겠다.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거를 옷으로써 새겨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칠 때 중단에서 그냥 칠 수도 있지만은 기회를 보고 칠 수도 있지만은 중단에서 상대의 틈을 허물고 그 기회로 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예, 오늘의 포인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늘은 이제 기본 동작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했던 것들을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차렷 정리. 네. 자, 다음 수업은 이제 진검 수업을 할게요. 진검 수업. 네, 칼을 갖다 놓고. 자, 우리 진경이 놓고 옆에서 한번 쫓아 볼게요. 네. 자, 옆에서 쫓아세요. 거기서 죽도록 꽂아놓은 거지. 자, 오늘은 조선세법의 오늘 지, 표두세, 좌역, 우역, 어고, 이 네 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표두세는 뭐냐면은, 자, 칼을 쳤어요. 자, 하나 하면은 오른발이 나가면서 칼을 쳐 올리는 거예요. 쳐 올리면서 왼발 나가면서 내려매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매기. 올려매고 내려매기. 이게 한 동작이 돼야 돼요. 자, 옆에서 볼까요? 자, 이 상태. 잘 보이죠? 자, 표두세 하나, 오른발, 왼발. 자, 두라면은 도도와서 찔리는 거예요. 쌍명자라 그래가지고 가슴의 사이, 거의 한 명치 정도 되겠죠? 자, 그대로 도도와서 들어준다는 얘기죠. 도도와서 싹 밀어주는 거예요. 좀 밀어주는 거예요. 네, 찌르는 거죠. 찌르는 거. 찌르고 나서 셋 하면은 그대로 중평, 원래 자리로 와서 태본 압도를 하는 거예요. 태본 압도. 그대로. 태본 압도. 납도 할 때 합곡에다 얹힌 상태에서 경부가 되돌리면 떨어지지 않게끔 팔은 가운데, 지금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죠? 온 상태에서, 네, 그대로 뒤로 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네, 자기 자리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두세 하나!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 왼발 하는데, 칼이 칼끝 한번 보세요. 칼끝 보이나요? 칼끝이 넘어가면 안 돼요. 칼에, 이거. 똑같아요. 들고 있을 때, 주먹 하나.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칼은, 이렇게, 이 상태가 돼요. 여기에서 그냥 떨어지듯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자, 표두세 하나! 오른발, 왼발. 자, 둘! 도도와서. 자, 찌르고. 셋! 그 다음에 납도. 자기 자리로 일곱.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좌역 우역을 할 거예요. 좌역 우역은 찌르는 거예요. 자, 찌르는 건데 몸으로 찔러야 된다. 자, 어떻게 찌르냐? 자, 좌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좌역 하나, 그대로 칼을 뽑아서 칼날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옆구리에 차요. 옆구리에 찼을 때 수세라고 짐승의 머리를 옆에 끼운 상태. 칼은 45도, 칼끝은 명치, 45도에요. 꼬아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그대로 밀어서 몸 바깥으로 칼이 안 나가게. 가슴을 찔러버리는 거야. 가슴을 밀어가지고 찔러는 거야. 칼날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45도. 왼쪽에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이 나가면서 흘려받아도 되는 거예요. 흘려받아서 몸이 나가면서 되는 거야. 요격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르는 거야. 요격. 왼발이 나가면서 잘라요. 자, 요격세. 자, 요격. 그러고 나서 왼발을 축으로 해서 퇴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고 칼끝은 내 몸의 가운데로 이렇게 각만 주는 거예요. 각만.
그러고 나서, 예, 네, 그러고 나서 그대로 놔둬. 하나, 둘, 셋, 넷.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게 좌협이에요. 좌협. 자, 좌협.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협. 하나! 그대로 왼발. 들어가서 찌르는 게 하나예요. 하나. 둘. 몸으로 흘려받으면서 둘 베고. 셋. 퇴신. 그리고 납도. 그대로 납도. 뒤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우협이에요. 우협. 자, 우협세. 하나 하면은 칼을 그대로 뽑자마자 오른쪽에 꼬아, 꼬아. 아까의 반대예요. 아까는 왼쪽, 오늘은 오른쪽. 칼날은 45도, 칼끝은 명치.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면 찌르는 거예요. 가슴을. 가슴 찔렀어요. 예, 그 다음에 둘, 거정격. 자, 거정격 하고, 그대로, 셋, 중평. 그리고 위로, 그대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부. 일어나.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역이에요. 자, 우역세 하나! 옆으로 차서, 들어가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납도. 그대로.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엽세 하나. 그대로 빼서 꼬아서 찔러. 둘, 셋, 납도. 자기 자리로 오는 거, 자기 자리로. 자, 이번에는 어거세예요. 어거세. 어거세는 뭐냐면은 수레를 민다 그랬어요. 수레를 민다. 자, 수레를 밀듯이 하나 하면은 칼을 뽑아서 그대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은 칼을 들어서 그대로 빼서 태고 붕두쇠라는 거예요. 붕두쇠. 자, 셋 하면은 이렇게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리로. 예, 그 다음에 압도.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부 앞으로. 어거세는 일부 앞으로.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거세 하나. 오른발, 왼발. 둘, 태고 붕두세. 다음에 셋, 원위치. 다음에 납도. 일부 앞으로.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자, 옆에서. 자, 아니, 조기수 쫓아가세요. 나 굴보였어요. 조금 뒤로 가. 흰선에서. 아니, 더. 저쪽 흰선. 더. 그렇죠. 자, 자, 거기서 쫓아가세요. 자, 펴고. 자, 표두세 하나! 오른발, 왼발. 둘, 도도와서 찌른다. 셋, 태고, 납도, 그대로. 자기.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좌협이요, 좌협. 자, 좌협세 하나! 칼을 뽑아서 옆구리에서 그대로 몸이 들어간 것을 찌르고 둘! 흘려받으면서 베고 셋! 퇴신! 그리고 납도 위로 하나, 둘, 셋,
자, 우엽입니다. 우엽. 자, 우엽에서 하나 뽑아서 누가 찌르고 둘 거절뼈 셋 중평 그대로 압도 자 이번엔 어거예요 어거 자 어거에서 하나 오른발 왼발 둘, 그리고 셋, 낙도, 일부 앞으로 포인트. 자, 이번엔 옆에서 한번 해볼게. 포인트 해보기. 여기서 쫓아요. 자, 여기서 해볼게요. 잘 보이나요? 약간 화상으로.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늘어났나? 자, 여기서 할게요. 자, 혀주세요. 하나! 오른발, 왼발. 둘! 두고 와서 쑥! 밀고. 셋! 다음에 납도. 좋습니다. 자, 좌엽세. 하나! 모아서 쑥 찌르고 돌 돌려매고 셋 낫도 자 우엽세 하나 들어가서 찌르고 돌 셋 낙도 자 어거세 어거세 하나 오른발 왼발 둘 해보 공주세 셋 낙도 일부 앞으로 이렇게 다시요 이번엔 정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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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고 여기 자 자 표두세 하나 오른발 왼발 둘 셋 낙도 자, 우엽세 하나, 둘, 셋, 낙도. 자, 어거세 하나, 오른발, 왼발, 둘, 셋, 낙도, 일부 앞으로. 그래서, 처음에 배운 게 조선세법의 초습, 격법. 그 다음에 작법, 세법, 천, 천의 거정, 과자, 과우, 탐보, 지혜, 오늘 배운 거는 표두, 좌엽, 우엽, 어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 마지막 인인, 음망, 그 다음에 전시, 그 다음에 요격, 봉두, 이 네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세법을 지금 복원해 놓은 거 12가지 소습을 비롯한 그거를 일단 다음 시간까지 다 끝내고 계속 반복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정자하고 칼을 옆에다 놓고요. 칼을 옆에다 놓고 정자. 자, 묵상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묵상! 자, 오른손 밑에 왼손 위에 팔을 펴고 눈 감고 들여마시고 내뱉고 들여마시고 내뱉고 바로 자, 선생님에 대한 명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